이런 성공하는 뮤지션이 되기 위한 전략적 설계라는 주제를 선택을 했거든요.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상인, 성공하는 상인이 되는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. 판테라의 클리반젤로나 풋파이터스의 데이비드 그롤 같이 뭐 진짜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되고 싶었어요.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가진 목소리는 하이 하이올라 하이 하이올라 뚜뚜뚜뚜뚜뚜뚜 노래가 있어요 지금? 옛날에 작곡한 노래 있어요.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 주제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불러와서 노래를 할 기회를 줬잖아요. 그러면 내가 작곡한 노래를 불렀어야죠. 그게 자신을 잘 PR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물론 가장 잘하는 노래를 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방식인 거예요.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정하고 그거에 맞는 도전을 계속 하라는 거죠.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지금 아직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? 학생같이 노래를 해요. 뭐 이렇게 하는 자세가 발성으로서는 좋을지 몰라도 발성 연습할 때만 해야죠. 떨려가지. 아 떨면 안 돼요 여러분. 떨려도 떨리는 티를 내면 그때 그 순간 아마추어가 되는 거예요. 제가 얘기한 건데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. 여러분은 항상 이 테이프 앞에 쓰셔야 돼요. 어딜 가나 테이프가 어디 있는지 찾으셔서 항상 쓰시길 바랄게요. 네,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. 네, 정말 좋은 보컬이 돼서 우리 어디까지 또 만나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